겁난데 선생한테 가르가 없다. 지금 내 형 금식해야 돼. 왜? 청년 소득세 명령 청구도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관리 일환으로 뭐 한 거 맞냐? 많아요. 벨트하고 벨트하고 아뱅이 줄이고 주저하고 일만하니까 안 돼.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소득세 감면 기간도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요. 감면율 또한 70%에서 90%로 늘어났습니다. 한도도 150만 원까지 늘었고요. 네, 신청은 어떻게 하실까요? 없어요. 감면 신청은 1번 응? 원청 네. 직접 제출하면 되는데요. 기존 감면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일날? 기존에 잘못된 세금 납부를 정정할 수 있는 근데 수요일날 모습은 어이시겠잖아요? 많이 낸 세금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하는 대로입니다. 왜 그래 이렇게요? 홈페이지에서 신청 세무서를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요청하고 제출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예금의 이자율과 대출 이자율 구매를 높다. 네. 예금 통장에 돈이 있음에도 증가가 되잖아. 중간에 되면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다 마지막 보험 상품을 약관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적금 예금을 증가하고 사람의 돈을 찾았으면 좋겠어. 이 내용은 잠시 후 여자 친구 이쪽 오라 그랬더니 여가 많아. 응. 우리 집 꽃이 못들만. 우리 집 보험의 보장이 걱정되거나 전문가의 객관적인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굿모닝 굿라이프 무료 상담 전화 1833-8260 부모님께서 어제 물류에서는 짱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본인들도 차이도 20년 넘게 부모님처럼 바뀔까봐 사장님 제일 안 듣는다고 하네. 평소에 뭐 보험에 관심이 없다가도 주변에서 누가 갑자기 아프면 그때부터 보험을 생각해 보게 돼요. 앞뒤질이 밀리서 사우드코리아 어떻게 되지? 또 이제 가입한 보험도 다시 찾아보고 그 서락만이 참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아프다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요 우선 내 보장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과세된 거.
여기 그 산골이에 들어다 보면 그 부동산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 가면 입사지. 네. 거기 들어올 때요? 어. 아, 예, 거기, 아, 네. 거기에서 산골. 아니, 집 나올 때 그냥 우리는 어디 신났다. 네? Very beautiful. Yeah, yeah, it's in South Korea. 아니, 주변님은 그 뒤에 있으니까 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계속 그쪽에 이제 있는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고쳐봐도 되잖아요. 형님이 그것도 할 줄 안다며 형님이었어. 아 고쳐봐도 되잖아요. 그리고 주차장보다 더 잘한다고. 이게 고쳐져요? 어, 옛날 지금 밖에 지금 호성 맞냐? 네. 아 진짜요? 지금 이제 지금 가네요?
उदाई उदाई रेस्टुरेन्टमा डिनर गरेर फिले गरेको अवस्था कोरियाको सिटी लाग्छ कोरियाको सलाइको बट्टा राखे जस्तो हल्का पानी परेको अवस्था चिसो चिसो मौसम यता हेर्नु भने यस्तो रोड छ उता हेर्नु भने यस्तो छ दरबार अहिले गाडीभित्र गएर भुकुदै खिचिरहेको छु यस्तो झिलिमिलि सहर छ साउथ कोरिया एकदमै महँगो सहरबाट म अलिक सस्तो सहरतिर जाँदैछु मेरो बासस्थान मेरो निवासतिर잠시 후 지하차도입니다. 전일의 무서움들은 생각과 해하고 정말 이상합니다. 헤너스 코리아고 비카스 코리아고 바투 코리아고 루트 जमिन मुनि बाटो जमिनमा बाटो अचम्म लाग्छ हेर्दाखेरि ट्रेनमाथि कुदिराखेको छ हेर्नुहोस् सिक्ने भएको होला
애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고등학교 좀 나오니까 그거를 못 못하잖아. 고등학교 이후에 막 누구 애들까지 막 연말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는 다 해준 말이야. 우리 그래서 저기 공연인 거 메탈 여기는 저기 원산은 거기가 제일 잘 되어있어. 진실을 잘 되어있어. 최고 우리 그래서 그래서 우리 하신 거 같아요. 어, 이거 잘 나오고 밀리기도 하고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저희 뭐야 월급 회장으로 얘기 안 했는데 왜 뭐 그래서 저희가 뭐 저 식당이라고 했잖아요. 뭐 그냥 이거 식당에서 이렇게 해보면 알리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거 뭐 퇴직금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퇴직금 누가 상관없다 사인만 했는데 어? 계좌번호 안 알려주고 있어. 왜? 너무 씨가 안 와. 물어봐. 4월 5일날 물어봤네. 내가 물어보니까 5일날 오는데 5일날 오는데 제 초대로 그냥 온다고 하고 안 해주나. 너 청년으로 들어갔었는데 회사를 뭐야? 청년도 안 가져가고 그냥 동봉만 5일날 청년으로 들어갔어. 손 새끼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면 아닌 거다. 이게 확실하게 저 메뉴 갔을 때 같이 양조해서 거기 좀 통통하시고 좀 착상이 많이 통통하시고 아 그건 아니고 아 그건 다른 분이 아니에요? 아 검은색 네 검은색 그 송 분야 그 송호정이 젊은이 젊잖아 네 맞아요 아나 얼굴이 네 그분이 면접 서른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조카야 그럼 아 진짜로? 네. 가족이 많이 걸려 10시에 제출을 한다. 네. 네? 네. 10시에 제출을 하냐고요? 그쵸, 거의. 9시 좀 넘으면 학과서 하고. 네? 네. 학과서 하기 전까지는 이제 물 많이 안 마셔야 돼. 네. 조금만. 그래서 하나, 두 개의 물 정도. 많이 모르겠고. 조금, 거의 이제 마셔간다 생각하고, 그 기둥을 딱 보라고. 그 기둥 소리 들더라. 네. 그 냄새
가잖아. 물도 들리고. 네. 거기를 가라. 거기가 걸으면 걸어져서 물이 없다는 뜻이잖아. 아. 네? 예. 네. 내가 얘기했잖아. 거기가 걸어지면 걸어져서 물이 없다는 뜻이잖아. 이 정도 끝나 그러면 아, 하나는 더 들어가야 돼. 예. 이 정도 갖고 막 그게 더 그래. 그런 게 미안하다고. 좀 그리고 재생할 때는 예를 들어 10시에 재생한다고 하면 10시까지는 이것도 뭐가 내려져 있어야 돼. 계속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말로 한다 해서 뭐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몸에 스톡을 하게끔. 그러니까 그 온도 보고 내가 그 미련은 연습해. 그래서 그걸 내가 해볼 테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제 스타일이 몸으로 직접 해가지고 습득을 해야 돼요. 네, 안 가고 그날에 있긴 하지. 그래야지. 집에 습득하게 올라가면 미로 내가 뭔가 너무 많다고 싶으면 형이 막 시간 보고 와요. 타이밍이 빠르구나 그러면 내가 안 오고 있는 거 같아요. 맨 처음에 그 형님이 맨 처음에 그거 있잖아요. 박지원이 형. 뒤에 갑자기 빠졌어요. 뒤에 것도 뒤에도 집에 자야 되는데 뒤에가 집에 바쁘잖아요. 뒤에는 많이 안 하잖아요. 저거는 무서워는 안 했잖아. 안 해도 돼. 장입은 계속 했지. 당연히는 무수고 내대. 저건 1시간 빌주만 있어. 그리고 상황에도 이제 뒤에서 빨리 해야 돼. 그래야 집안이 다 힘들어. 오늘 하다가 들었대요. 그래서 상황에도 얘기를 했어요. 시간 날 때 그게 제일 힘들어. 지금 집안이 다 힘들어. 5라인과 바다 약간 시스템이 오늘의 카메라는 어디다 해요? 잠시 지하철입니다. 시간이 문제죠. 회장 가면은 저 혼자 운전해야 된다. 다음 안무 시간은 지금 밤 먹고 원자도 시간 많아. 네? 원자도 시간 많아. 여름에는 좋아. 너무 뚱뚱했잖아, 알보. 맞지 안 맞지? 여자친구 좋아. 여름에 군나고 여자친구 좋아. 딱 말라서야 handsome guys.
सुन्दरदेखि सुन्दर काम गरिएको छ, धेरै दुःख छ साउथ कोरियामा।내시라는 수 있어? 지금 하나도 안 찍어가지고 세고 있는 거 집안에 돼 있어. 지금 가져올까요? 산을? 스페리어 되냐? 마스크 주의하십시오. 5일 나와? 토일 나와? 5일 나와? 토일 나와? 토일 나와? 아니 아니 일요일 나와? 5일 나와? 아 저 월요일 날 바로 죽어놔. 마스크 주의하십시오. 아니면 피곤하다 싶으면 월요일 날 아직 모르겠어요. 월요일은 8시까지? 월요일은 8시 월요일만 8시 그리고 나머지 화요일부터 7시 잠시 후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또 물을 채워야 되잖아 노예. 네, 아 그래서 시간이 걸리잖아. 다시 나가야 되거든. 차량으로 다시 나가야 되거든. 3시간 정도 걸려. 3시간 걸려. 아버 베스트 서울 처리. 산에 시티를 나가고 있다. 이렇게 가려. 우리 로드 마닉 소리 파이 있다. 웃긴 게 너 4시 간다 했잖아. 문 찍으면 열면 그 소리가 안 나. 근데 세컴 안 찍으면 문 열면 그 경고 시스템 돼 있잖아. 울린다고. 그 세컴 찍고 그 문 따면 된다고. 팔 둘 팔이 하나 하나 열쇠 열쇠 있잖아. 열쇠로 잠겼잖아. 뭐 열쇠가 어 잠수 이해했어. 세컴을 찍고 열쇠 열고 들어가서 너 잠그고 나와서 문 닫고 열쇠 쓰고 세컴을 하라고. 세컴 꼭 해야 된다. 세컴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열고 나올 때는 문 잠가놓고 잡을 수 있으면 문 위에 거두고 있어. 여기 이렇게 좌우로 거두고 있어. 위에 저런 거두고 있어? 그 잡을 때 위에 지금 택시 타고 가요? 어? 사우트 코리아고 한강구 기나레 기나고 이스포포트
한마디 내려? 아니 그 동기들 앞에 내려달라 했어서 그 기숙사 이름 몰라서 네? 거기 그거 가면 형 길하니까 저기에서 걸어가요? 아니 택시 타 아니 기숙사 앞에 내리면 또 택시 타? 아니 이거 행사 어디 있어요? 형은 그 택시 타고 아니에요 차 내일 아직 운전은 안 됐잖아요 운전 안 했잖아요, 너. 나도 되잖아. 그러면 위치디 옷 단지 내려 어제 삼겹살 먹는 거 자리 먹으면 됐잖아. 저기서 갖고 와요. 그러니까 아니 형 거기 길 안 와. 길에서 가고 있잖아. 아니요, 형 저기에서 버스 타고 가도 택시 타고 가도 돼요. 저기에서 우리 걷어 가도 되는데 농구대 그냥 조금 멀었잖아요. 되겠어요? 어? 와, 우리가 더 빠른 거야. 우리 한 30분.
महँगो सहर र झिलिमिली सहरमा र अलिकति स्वस्थ सहर र धेरै फरक हुन्छ रोड हाइवे अर्थात् सबै कुराहरू. अब अहिले हेर्नुहोस् लगभग एरियाको एकदम महँगो सहरबाट थोरै साइड लागिसकेछौँ. थोरै उज्यालोहरू मैले देखिराखेको छु. यो चाहिँ नन स्टप खोसको एक्सप्रेस रोड अफ द सिक्स लेन अनि खोसोबाट बाहिर निस्किँदैछौँ. लोकल रोडमा खोसो एउटा गइसक्यो. भनेर भन्दैछ यसरी पैसा तिर्नुहुन्छ. एक जिल्लाबाट अर्को जिल्ला पुरी खेचिका नेरी गए यी देख्छिन हेङ्ची फामे नान्दै देख्छ न यो मैले बस्ने सहर गाउँमा जस्तो पनि छ सहर सहर जस्तो पनि छ. जीवनको जिन्दगी यस्तै ठाउँमा बितिरहेको छ. ल हेर्नुहोस् म अब मेरो निवास नजिक आइपुगिसकेँ. लगभग एक डेढ घन्टाको गाडीको यात्रा स्पिड 80 स्पिडमा일찍이 있습니다. 무제 들어왔는데 형 잡으랬어. 보이스도. 뭐 해야겠어. 아니 잤어. 뭐 무제라 못 보냈어. 왜? 무제 전화번호 알려줬는데 형. 나 없어. 형은 있어. 나는 아까 알려줬어. 일단 내려서 알려줬어. 페이스북에서 전화했어. 무제는 지금 인터넷 돌아가고 있어. 없어. 물어봐고 있어. 내가는 돌아가고 있어. 형님 저 앞에서 우회 전해 주세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구스 이따 내려서 알려줄게. 일단 무제한테 전화해보자.
그 카톡 왔어. 기숙사 자고 가요. 어제 냉실님으로? 알았어요. 잘 갔다. 잘 갔다. 잘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가요? 김 응? 김 차장님 어떻게 가요? 내리운전? 내리요. 차 회사 있잖아. 응. 내리 전화하면 회사로 와. 차에 대립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어제 와이프한테 맞는 거 아니야? 술 먹는 거, 술 먹는 거보다 대립값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벗는 시티 벤 나람 부터 차이나 에너지 또 지리밀리 문이 뭐 벗네요. 네 지리밀리 라토 아리오스 베 지메르 니바스 뉴 리빙 뉴 아파트 다음에 살려주세요. 여기도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 동호대 보면 찍잖아요. 잠시 후 차이젠입니다. 잘 들으시고 이건 이제 10시까지 나오면 되지? 응? 어? 10시? 응. 8시 나오고 형 10시 10시 나가 2시 가? 응. 왜 나와? 구찰이 행아 나면 구찰이 일했잖아요. 구찰이 불쌍. 잠시 후 영감이야 형 8시 나. 갈 때 2시간. 영 이 택시 타고 가요? 응. 우리 여기 앞으로 이거 영 이 택시 가요 집까지. 어디 택시 찾아? 택시 왜 찾아? 이 택시 타고 그 집까지 갔어. 저기. 어, 영수 좀 봤으면 됐잖아. 그래 되겠다. 응.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집에 피워. 집에 피워요. 왜냐면 여기 내리면 다시 택시 찾아야 됐잖아요. 지금 여기. 내려주고 원당 원당 가시죠. 어차피 회사 카드로 해야 되니까. 설비하고 해서 한 5,000원 더 주셔야 돼. 네, 상관없어요. 영수 씨만 갖다 달라니까. 잠깐만요. 연속으로 여기 내려도 돼 우리? 여기 내려도 돼? 에이! 이쪽으로 내려놔.